이제 어제랑 확실히 다르긴 하네. 오씨, 전면까지 햇빛 비치니까 더 멋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쪽 유리까지 다 돼 있는 거 같아. 지금 유리는 다 들어가요. 와우. 요런 이제 선팅을 하게 되면 조그만 쪽 유리까지도 다 들어가요. 너무너무 좋아. 원래 푸른빛 할까 뭐 할까 했는데 그래도 무난한 게 좋은 것 같아서 은색으로 했는데 오피를 하필이면 선글라스까지 미러로 해가지고 아주 그림 잘 나오고 있어. 아, 머리. 오케이. 매트 이거 운전석 도수석 뒷좌석까지 있는 건가? 되게 오적하네 이거. 네, 추후 차량 지급품. 그러면 카매트 하고 안전삼각대 사용설명서 디지털키.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두꺼워. 이거 보조배터리 충전기네. 와, 나 이거 살려고 했는데 잘 됐다. 이거는 아마 역맨이 그냥 주는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두 개 개꿀. 우산도 오씨 괜찮은데 큰데 이거. 아, 우산 합격. 솔직히 요새는 먼지털이 거의 안 쓰는데 이 먼지털이를 왜 주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완전히 차량이 깨끗할 때 쓰는 그런 먼지털인데 이게 오히려 처음에는 이렇게 깨끗하다가 나중에 이제 먼지가 쌓이고 이러면 이게 털고 이렇게 해도 정말 미세하게 살짝 걷어내는 거 아니고서는 오히려 기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안 하고 결정적으로 나는 세차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자 뒤로 밀리잖아. 뭐야? 매트 이걸 바꿔놨구나. 와, 대박. 오케이, 나이스. 개꿀. 어휴, 이거. 아니, 어제는 없었던 게 이렇게 많아. 방향제, C2C, 그 다음에 키홀더까지. 이거 주는 게 맞네. 그리고 요거는, 뭐야, 이거? NFC 카드? 아, 디지털 키 2. 완전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뭐 뉴스나 이런 걸로 접하기로는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요거 키가 한 벌 주는데, 다행히도 문제가 해결됐는지 우리는 요거 두 벌 제대로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전자제품 이런 차, 자동차 이런 것들은 무조건 최신이 좋습니다. 최신. 차번호 골라야 됩니다. 차번호. 10개나 보내줬고, 3355 없냐? 3057. 아, 번호가 다 애매하네. 아우, 떼도 막 계속 나와. 이제 좀 출발 좀 해야겠다. 차 인수 끝났고, 히트 맞추고, 핸들 맞추고, 출발. 이제 기어봉이 완전히 없어졌죠. 인천 기계공고로 가자.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오씨. 도로로 안내할게요. 말 엄청 잘 듣네. 900원입니다. 900원? 오케이, 준비할게. 아직 하이패스가 없으니까 카드로 준비할게. 지금 5km. 우회전하세요. 조금 시끄럽네. 과속 이 음량으로 안내하고 영상 찍을 땐 조금만 조용해줘. 요것도 지금 보이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게 앞으로 움직여집니다. 골프처럼 따다닥 따다닥 하면서 높이 조절은 안 되고요. 제가 엊그제 아반떼 소카로 빌려가지고 탈 때 와 이거 골목 지나가는데 텅텅 거린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지금 길이 좋아서 그런 건지 얘가 새 차라서 그런 건지 텅텅 거리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세하게 속도가 붙으니까 똥똥똥 거리는 건 있는데 아직은 차 자체는 굉장히 짱짱한 상태라서 바로 타자마자 막 텅텅 거려가지고 야 이거 차 왜 이러냐 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아, 텅텅거림 있네. 세게 넘어가니까 텅텅거림이 있습니다. 아예 없을 수는 없나 봐요. 자, 원터치 트리플 턴 시그널을 대고 그 뭐라 모니터링 팩 넣었기 때문에 깜빡이 넣었을 때 카메라 이렇게 전환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라운드 뷰가 필요해서 그냥 넣었는데 이것까지 있는 줄 몰라가지고 뭐 그냥 공짜로 이게 얻어진 그런 느낌이 들고요. 히트 세팅은 이게 완전 맨 밑인 줄 몰랐는데 지금 이게 맨 밑이거든요. 맨 밑. 여기가 주먹 하나 정도 길게 눌러서 설정일에 딱 저장되는 거. 확실히 새 차가 좋구나. 소카도 2만 킬로밖에 안 된 거의 신차였는데 그 서스펜션 느낌이 진짜 중고차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새 차라서 그런지 안 좋다 이런 느낌이 없고 만 킬로 이하의 시승차 타는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핸들 유지 보조나 이런 것들 세팅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 개씩 눌러서 하나씩 다 세팅하고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할 때 거리 조절도 할 수 있고 하는 거라서 요거는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HUD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이렇게 기어 올라오게
올라오죠? 이렇게 하면은 보인다 이제. 제 친구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요 정보 자체가 애플 카플레이나 이런 거 연동하게 되면은 자세한 정보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그냥 쓰면 된다고 했으니까 무선 충전 들어가니까 무선 충전 된다고 여기 화면에도 표현이 되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HUD 같은 경우는 각도 조절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너무 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시트를 좀 올렸더니 아예 HUD를 볼수 없을 정도로 각도가 좀안 맞습니다, 지금. 통풍 시트가 있잖아. 그리고 이거 모드를, 주행 모드를 조금 바꿔보고 싶은데, 다이렉트로 주행 모드를 바꾸는 게 없나? 지금 여기에 파란불이 나와야지만, 이렇게 차선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게 회색불로 되게 되면 반드시 핸들을 잡아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잡아야 되지만 운전 보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 녹색. 그리고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면 핸들이 지가 막 저기로 가려고 막 난리 쳐요. 깜빡이 켜줘야 돼. 얼마 전에 셀토스 시승기 올릴 때다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시승 관련된 영상을 한번더 올린다기보다는 이걸 타면서 아 이거는 좀 불만이다. 뭐 이거는 또 괜찮다, 이건 좀 별로다, 뭐 이런 롱텀 시승기도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상품의 퀄리티도 그렇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고려하고 따져보고 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셀토스기 때문에 현대에 아반떼가 있다면 기아에는 셀토스가 거의 잘못 만든 차의 대열에 등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이패스 그냥 지나왔네. 900원? 900원? 오케이, 깨. 아직 하이패스 없으니까 카드를 줄게. 아, 카드를 빼놓고 하이패스 그냥 지나왔어. 앞으로 이 셀토스를 타면서 정보와 후기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라이브 방송할 때도 60명이나 들어와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알아봐 달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글라스 쓸 때가 없네.